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여기 누가 운전자가 누가... 있어요. 아니 예.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나이 두 살 최연소 졸음 운전자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아, 이날 태준이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소화시킬 겨를도 없이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아, 진짜 네, 저기 꼬마 숙녀가 오빠가 졸음 운전을 한다고 알려주는데요. 아이고, 근데 우리 태준이는 이미 뭐 잠에 그냥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왜 아팠을 것 같은데. 그게 아팠겠어요. 태준이는 정신을 차리고는 얼마 못 가. 이내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말해줬지만. 자, 다음 영동고속도로 사고 영상으로 그 위험성을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흰색 승용차가 얼마 가지 못하고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워낙 없어서 혼미해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괜찮다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살펴보면 이 흰색 승용차가 차로 가운데로 달리지 못하고 계속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잘 보십시오.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못했습니다. 졸음 운전이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지금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보자가 가까이 갈수록 생각보다 더 넓은 구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가 뭐 다 검은 연기로 뒤덮여가지고 앞을 분간하기가 좀 힘든 상태였어요. 무슨 일일까요? 뭐 연기가 나는 쪽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차량 쪽에서 대형 트럭 쪽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 있는 게 목격이 됐죠. 네,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도로에서 시뻘건 화염이 계속 치솟고 있었습니다. 2차로 주행하던 차가 3차로 주행한 차로 그 추돌을 한 건데 페인트 한 100여 통이 실려 있었는데 아하, 충돌 사고 직후 트럭은 방음벽 쪽으로 밀려나는데요. 그러면서 차량과 방음벽 사이에서 스파크가 발생했고 100여 통의 페인트는 연쇄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화재 진압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혼잡을 빚기도 했는데요. 사고 차량은 완전 전소됐습니다. 그때 추돌한 차 운전자 진술은 뭐 몸이 많이 아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 추적은 혹시 졸음 운전이 아닌가.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졸음 운전 때문입니다. 시속 100km로 다니는 동안 단 1초를 줄게 되면 차량은 이미 무려 30m 가까이 질주하게 되는데 운전자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신체가 보내는 적색 신호, 반드시 졸음이 몰려올 땐 쉬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딸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이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휘청이더니 차가 부딪히면서 바로 가로등이 바로 쓰러졌어요. 아이고, 저런. 저도 그냥 그 가로등이 제 차를 그냥 덮치는 줄 알았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사고로 가로등이 지금 없는 상태였는데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주유소 출구하고 진입로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하. 운전자가. 네, 도로에서 운전자의 순간적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초행길에서는 더욱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향 터널 입구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서서히 터널로 들어서는데요. 옆을 보면 지금 사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네요. 갑자기 환합니다. 터널 들어가면 이제 불빛에 갑자기 어두워져버려. 터널 입구에선 더 주의하셔야죠. 이번 제보자는 유치원 버스 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사고를 당하신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차 이상한데 좀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네. 제보자의 출근길입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지금 잘 가는 듯 했는데 휘청이더니 갑자기 차체가 돌면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바퀴 구르기까지 했는데요. 운전자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요. 트럭으로 다가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 좀 안 되고 싶어갖고 그 다른 승용차 운전자분하고 같이 일단 허리 쪽 한번 잡고 그다음에 상체 잡고 일단은 그 차량에서 빼냈죠. 위험하니까.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차에서 빠져나온 트럭 운전자는 왜 사고가 났다고 말하던가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타이어가 터졌다. 그분도 느끼시더라고요. 아하, 트럭의 한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조향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건데요.
한순간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사고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고속 주행 중 이와 같은 사고가